아니 그 2013년부터 여동생이랑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. 아 그러세요? 진짜 대단한데. 아 그렇지. 상사니까. 자 여동생이 주짓수 스파링 상대해 준다고 들었는데 예. 여동생이랑 지금도 같이 사시나요? 네 지금도 같이 살고 아~ 있어요. 그래서 아~ 저희를 잘 아는 사람들은 둘 다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둘이 붙어 있어서다. 아~ 너무 서로를 신경을 쓰니까. 네, 네. 근데 저희는 정말 잘 맞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. 정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해요. 주짓수 같은 경우도 제가 배워보니까 제 동생이 여동생인데 몸을 단련시키고 보호하기 참 좋을 것 같아서 해봐라 끌고 갔어요. 근데 본인이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같이 하는 게 오빠랑 같이 하는 게 좋아가지고 대회도 나가고 우와. 수상도 하고 저보다 우와. 오히려 더 나아요. 우와. 그래서 그걸 한 3년 반 같이 또 수련하고. 아니 야 이들 참 여동생이랑 오빠 사이에 이렇게 또 같이 했으면 좋겠어 뭔가 어쨌든 같이 사니까 아... 뭐 저를 위해서 또 너무 본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식도 그렇고 저는 정말 오롯이 일에 집중하게끔 해주니까 동생이 와 시간 지나서 만약에 여동생분이 결혼한다고 하면 엄청 신경 쓰일 것 같긴 해. 그 정말 화나죠. 아... 정말 화나 똑바로 된 사람이 아... 아니라면 잠깐 이 일을 접고서라도 아... 좀 관리에 들어가지 않을까. 아~ 그 정도로. 정말로 소중한 네, 가족입니다.